2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눈이 오는 날이라서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오늘 걸어오다가 운동 삼아 손가락 열어가지고 아, 이렇게 추운 날씨에 많은 분들 정말 춥겠다.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씨처럼 2월에 이 추위가 끝나고 봄이 오면 따뜻한 봄이 와야 되는데 정치는 그렇지 못하다. 정말 정치 비상입니다. 그래서 만들었죠. 수요일만 돌아오는 여의도 정비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예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은 민생경제연구소 언론개혁위원장으로 이름 바꾸신 것 같아요. 네. 박영선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영선입니다. 눈이 막 펑펑 오고요. 네. 오늘 뭐 진눈깨비도 날리고 비가 왔다 이러는데 또 이런 날 저희는 손이 수렵지만 이런 날 또 현장에서 일하는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시는 맞습니다. 뭐 여객 터미널, 뭐 도로, 그다음 항공 곳곳에서 또 보이지 않게 우리 시민들 안전한 길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밤입니다. 네, 네. 박영선 TV가 이름을 드디어 여러분 바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채널명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어떻게 검색해야 나오죠? 네, 박영선 하면 그분이 먼저 나오기 네. 때문에 그분이 아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네. 우리 애슬, 우리 아나운서도 진짜 고민 많이 해주셨는데 자, 대 박영선 대박 영선 대박 영선 대박 영선으로 네. 대박 영선 TV로 채널명을 바꿨어요. 네. 바꿨고 그리고 네, 이 채널명은 우리 막내딸이 제안해줬어요. 엄마 내자여야 돼 이러면서 네. 찐 영선 뭐 영선이 영선 TV 써니 TV 네. 다 촌스럽다고 그러면서 대박 영선으로 하자 대박 터질 걸 기대하면서 했고 그리고 또 박영선 대 박영선대 박대 박을 하든 누구 대 누구를 하든 다 자신 있지 않냐 네. 이러면서 네 누구랑 대항을 하든 뭐 국정원 대 박영선 뭐 검찰 대 박영선 그렇죠. 네, 적폐 세력 대 박영선 해드? 그리고 개혁에 앞장설 네. 수 있는 큰일을 치를 박영선 이런 의미도 될 것 같아요. 대항의 이미지 대전쟁을 앞둔 네. 박영선입니다. 네. 박수 대박 영선 이름 좋은 것 같아요. 딱 라임이 맞아요. 왜냐 대박 그리고 영선 대박 칠 박영선이다 이것도 되고 정말 큰일을 낼 박영선이다도 되고 의미가 여러 가지가 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색할 때 여러분 박영선 TV라고 검색 안 하셔도 되고요. 대박 영선만 치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구글 유튜브에 이미 검색해봤습니다. 대박 영선 치면 뭐가 다른 게 나오나 싶어서 대박 영선을 검색했더니 딱 대박영선 TV가 나오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박영선 많은 구독, 좋아요, 알람 아직 안 하신 분 있으면 꼭 해주세요. 네, 지금 대박영선 TV 사랑디엔 이별님 박영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새날 방송 잘 봤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어제 또 새날 출연하셨잖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어제 새날 처음 갔는데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사감이냐 이런 말씀을 네. 푸나님이 하셨는데 나중에 갈수록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 멤버들도 너무, 너무 좋으신 분들이어서 네. 편안하게 우리 안방처럼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맞습니다. 새날에 가면 고양이가 한 마리 있잖아요. 너무 고양이 사랑스럽죠.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저도 가서 만졌을 때 궁디팡팡을 해달라고 해서 궁디를 다다다다다 두드려줬어요. 근데 끊임없이 두드려달라고 해서 손목이 아팠었다. 사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오늘 정치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입틀마 또 일어났습니다.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의사협회 대화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경호처에서 또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서 내쫓았다. 어떻게 보세요? 그 대한민국이 지금 과거에는 백골단으로 네. 하얀 모자를 쓴 헬멧을 쓴 백골단들이 노동자들 그다음 대학생들을 쥐어패고 강제로 때리고 연행해가고 그렇죠. 사지를 들어서 연행해가고 그건데 지금 그 장면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사독재 시절에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정치적으로 정부에 불편한 이야기 했던 사람들은 또 음지로 조용히 납치해서 잡아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대화를 할 수 있는 맨몸에 아무것도 쥐지 않고 또 1인이에요 대부분.
한 명이 네. 국정 기조 바꿔라라고 했고 그다음 카이스트 대학생이 그렇죠. R&D 예산 복원해라. 네, 복원해라. 딱 한마디 외쳤죠.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건데 또 졸업생이에요. 졸업생이고 다 당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의사협회 지금 그 많은 지금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윤석열 정부에 연간 2천 명씩 추가 네. 증원. 그러니까 의대 대학 교육 과정에 대한 근거와 방법, 그다음 지방 공공 의료에 대한 대안 없이 무조건 의사 숫자만 지금 늘리겠다고 그렇게 불도저로 밀어가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의견을 정말 청취하러 온 자리라고 하면 아니 그 의사협회의 또 회장님이신 분인데 어느 분과의 회장님이신 분을 그렇게 또 입을 틀어막고 그렇죠. 또 잡아가서 9시간 정도를 조사했대요. 경찰에 데려가서 그래서 경호법 위반이라고 했다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내가 당사자로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것조차 차단하는 것은 네.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거죠. 있어요. 무너지고 더 많은 현장의 노동자 서민들의 목소리는 아예 듣지도 않겠다라는 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야당 대표 미래가 걱정입니다. 압수수색하고 계속해서 야당 대표 만나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국민들의 음성조차 듣지 않겠다. 공적인 자리에서 행사에서 대통령에게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서 쫓겨난다? 상상도 못했던 대한민국 사회가 아닌가. 이런 정치사가 된 데 가장 큰 배경이 뭘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공적으로 행정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인지가 좀 의심스러워요. 네. 대한민국 국가의 운영 시스템은 헌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임에도 헌법 이외에 군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헌법이 없을 때 그 왕족도 저렇게 하지 않거든요. 신문고를 울리게 돼 있어요. 왕들도 네. 어려운 분들의 있을 때 말을 들으려면 신문고를 울려서 목소리를 네. 듣게 했는데 지금 헌법에서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집회 시위의 자유도 있고 그 자유를 주는 것은 말할 자유, 말을 해서 세상을 바꿔가는데 의견을 듣고 그리고 그로 인해 민주주의로 투표를 통해 그리고 선출을 하는 건데 본인은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군부 독재 시절의 박정희 전두환보다도 더 지금 더 독재의 독재를 10배는 제곱한 네. 그냥 찐 독재자인 것 같아요. 너무 과하다 못해서 다들 이렇게 공포 정치 그리고 탄압 정치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유린 훼손 이것들이 너무 과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대통령 자리에 둬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거 확신을 갈수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성희 의원이 맞습니다.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서 나간 이후에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 그래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을 탄압이다 라고 여길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예측은 했어요. 불통을 보여주는 단초다라고 네. 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경호처장을 징계하거나 경호에 문제가 그렇죠. 있었다라는 후속 그리고 경호처 간부들이 강성희 의원을 찾아가서 미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경호처 않았습니다. 직원들에 대해 오히려 경호처장에게 잘했다고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카이스트. 카이스트 네. 가서 다시 이 졸업의 주인공 꽃인 우리 과학계 과학 인재들로 그 과학의 요람인 곳에서 당사자를 그렇게 끌고 가고 그리고 나서 또 사과나 반성도 없고 카이스트 교문 밖에서도 실은 1인 시위의 자유가 있어요. 네.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는데 피켓을 들었다고 그래서 거기서도 끌려갔단 말이에요. 밖에서도 끌려가고 졸업식 현장에 가운 입은 졸업생도 입을 틀어막고 또 사지를 들어 또 끌어내고 그런데 이게 지금 반복된 상황에서 오늘 또 의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래서 네. 사과도 하지 않고 이걸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이거 저는 우리 국가 공무원들 경호처 직원들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될 수가 없지 않나요? 과거에 이러지 않았고 이러면 징계당하거나 이후로 문책당하거나 책임을 지어야 네. 되기 때문에 이게 심기 경호라는 거는 이런 거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신변에 위협이 있거나 손에 무기를 들고 그렇죠. 있거나 아니면 검문 검색 통과를 뭔가 가지고 있어서 못했거나 이게 아닌 거여서
국가 공무원들이 아무리 대통령이 불통의 대통령이어도 이렇게까지 과잉 충성하는 게 뭔지 이 납득도 안 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이렇게 잘 보이면 진급한다라는 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네. 했을 때 진급시켰잖아. 그러니까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들을 진급시키고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하고 국정농단한 행위 한 자들을 사면시켜주고 네. 그리고 영입해서 또 출마시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으니 아. 대한민국 국가 근간의 체계, 행정 근간의 체계, 그렇죠. 공무원의 일상의 시스템이 다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공무원들의 일상이 다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공포에 떤다? 저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대통령이 과연 독재 국가의 대통령이 아닌가?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위인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누구도 옆에 참모 한 명이라도 바른 대로 보고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의견을 경청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네.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선도 앞에 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마저도 단 한 명도 근거리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주변에 대통령 측근에는 진짜 이 가신들이 그냥 과거에 네네네네네네네네만 하는 그런 뭐라고 해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제 입으로는 나오지 않는 네. 그냥 무술이 몸종 아니면 정말 왕조 시절에도 옆에 이렇게까지 안 했던 것 같아요. 간언을 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입틀막 거는 이후로의 입틀막이 네. 10번, 한 번 못한 거 두 번 못합니까? 세 번 했는데 네 번 못하겠습니까? 이제 계속 하겠죠.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이제 점점. 그 당사자들이 그 누구든 그 근거리에 누구든 행사를 하게 되면 발언하거나 말하거나 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그 이야기 페이스북에서 썼어요. 갑자기 윤석열 화이팅! 윤석열 힘내세요! 화이팅! 하고 소리를 치면 네. 그것도 잡아갈까? 그것도 입틀막 할까?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있는 행사장에서 고성을 질러서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이것도 경호처에서 사실은 입을 틀어막고 분리해야죠. 그러니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발언하는 것마저도 위협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심기가 불편한 귀를 막고 사실은 눈을 가리는 눈 감고 귀 가리고 아웅하는 정말 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이 다음에 대상이 누가 될지 이 다음 현장 간다면 현장 일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입틀막을 당했던 당사자가 누구냐 이면택 지금 현재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지금 바이세톡톡 댓글에 나왔는데요. 자,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과 변성윤 평택시의회 회장이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천준호, 정청래 의원을 업무방해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참, 이래놓고 입틀막을 막상 본인이 당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심기에는 네 편 내 편도 없다. 오로지 나만 있다. 주군을 모시는 사람의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군의 기분만 살피는구나. 정말 참담합니다. 네 편 내 편도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오로지 심기, 대통령을 안위를 위한 거, 대통령 기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경우, 이게 대한민국 경호처가 해야 될 일입니까? 이런 일에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게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쳐요.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집중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지역 공공성, 지역 의료 중에 산부인과하고 네. 소아청소년과가 정말 작은 군단에는 소아청소년과가 아예 없어요. 네. 없어지고 무너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공공의료 확대에서는 반드시 산부인과하고 소아청소년과가 꼭 필요한 과이긴 하거든요. 이에 대한 대안을 아마 제시하고 이야기를 하고자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을 계속 지지해줬던 근간의 네. 회장임에도 이마저도 이렇게 입틀막을 해갔다는 것은
가까운 그 누구의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다. 오로지 나의 기분만, 나의 안위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속보로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한 인사 영입을 검토 중입니다. 그저께 탈당했던 김영주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 영입을 하려고 물밑에서 지금 검토 중이라는 게 채널A 단독 보도로 방금 실시간에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충격적이었죠.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저께 국민의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죠.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당시 하위 20% 국회의원 평가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사당화가 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더 이상 이런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탈당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까지 이분이 4선 아직 하셨고 지금 5선에 도전하는 상황인데요. 본인이 4년에 한 번씩 이 의원 평가에 대해 평가 객관적인 기준 몇 점 몇 점 몇 점 의정 활동하고 그리고 성과 그다음 내역들을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실은 당원들과 지역민들의 민심 부분에서 뭔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법안 발의나 뭐 출석률이나 본인이 열심히 잘해왔다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평가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 평가 기준에 의해 4년 전에도 평가받아서 당내 경선을 해서 또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기준이 확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거의 확 바뀐 게 없고 지난번 기준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고 이 기준은 이미 1년 전에 이미 확정이 돼 있었어요. 본인을 타겟으로 뭘 바꾸거나 뭘 수정하거나 한 게 아닌데 이런 평가가 나왔으면 조금은 자중하고 왜 이런 평가였는지를 좀 되돌아봐야죠. 그런 선배 의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민주당에 오랫동안 사선이면 16년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오래 했어요. 벌써 16년째 됐습니다. 16년을 하셨고 이에 대해 지금 이재명 대표도 존중하고 존경하는 의원님이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개입하거나 본인이 뭘 점수를 매기거나 전혀 그럴 수 없는 객관적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 사안인데 이렇게 뭐 당대표한테 공격하고 그걸 문제시하고 하는 것은 좀 저도 지나치다라고 싶어요. 그리고 정치는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끝이 또 끝이 아닐 수 있거든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면 다시 또 역할을 하라고 우리 이해찬 대표님은 계속 이렇게 당에 힘을 달라고 후배들이 부르잖아요. 요청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김영주 의원님이나 그 외에 다른 의원님들 또한 본인이 그 지역의 성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봉건 영주 시절의 성주가 아니고 새로운 시대 그리고 변화되는 우리 성장하는 대한민국 과정에 정치도 변화하고 그리고 혁신해야 되는 맞습니다. 시기입니다. 윤석열 이 검찰 독재 시절에 정말 대선 지고 얼마나 우리가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맞습니다. 이 피눈물 흘리고 그 결과들이 입틀막 그리고 우리 이태원 참사의 이 아픔 우리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그리고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이 사건 말고도 피해자들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무너지는 대한민국 살리려면 이번 총선 정말 잘 싸우고 정말 이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특검법 통과시키고 그리고 대통령 조기 끌어내릴 수 있는 그 힘을 모을 수 있는 의원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대절명의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 속에 이렇게 20년, 30년이 아니라 거의 100년으로 후퇴하는 이 시국에 싸워야 할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본인들이 해왔으니 여전히 또 하겠다라고 하는 거 똑같이 심사하고 평가받고 경쟁에 나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쟁력이 있어야지. 그리고 당도 사실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선에서 승리라고 정권을 갖기 위해서잖아요. 정권 획득을 위해 정당이 있는 겁니다. 누구누구 자리 나눠서 영혼이 편안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권 획득을 위해 국민들 삶을 개선시키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꿈이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권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정권을 되찾는데 기여할 생각도 도움될 생각도 없기 때문에 지역민들과 당원들의 평가가 낮았다는 거죠. 그럼 본인을 되돌아 봐야지. 그걸 가지고 그런데 또 당을 통해 16년 이상 해오셨던 분이 다른 정당이 요구한다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가신다고 하면 그 말로는 뭐
이낙연 대표의 말로와 그렇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준석한테 계속 팽당하고 뭐 거의 사기 결혼 당했다라는 네.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집창근까지 다 날리고 그렇죠. 지금 그걸 근데 예측이 안 됐나요? 우리 예측 다 했었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당할 거다. 절대 토사구팽이다. 절대 양두교육이 절대 호락호락하게 양당 대표가 두 사람 다 기득권을 계속 오랫동안 누려왔잖아요. 가장 혜택을 받고 서로 혜택 보던 사람들끼리 갑자기 서로 양보하려고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김영주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의 이렇게 역대 오랜 세월 민주당과 함께 성장해 주신 분들께 정말 당부드립니다. 호소드립니다. 당이 정말 이번에 총선 이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이태원 참사 제3 저는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안보위기, 남북문제, 지금 정쟁을 오히려 불러일으키는 신원식 장관, 그 일을 용인하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대중국 무역문제, 그러니까 경제위기, 우리 안보위기, 대한민국 민생위기, 모든 게 위기입니다. 민주주의는 이미 다 망가졌습니다. 대한민국 살리려면 제발 이번 기회에 되돌아보시고 다시 잘 싸우겠다 각오해 네. 주시든지 아니면 이 다음 또 기회 있습니다. 정치가 끝이 아니라 정치는 계속 변화 그렇죠. 발전합니다. 더 성장하고 더 내공을 다져서 더 싸우겠다는 의지로 다시 이후로 해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 통디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 네, 있으신가요? 저는 네. 이제 지금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냥 이제 국회의원 그만 내려놓으시고 골프 치러 여행을 이제 일본으로 가면 딱 좋을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골프 여행 문자로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리고 국회에서 부의장의 자리라면 의장을 대신할 수 있는 자리인데 강력하게 항의를 하거나 특검법 발의됐을 때 저는 국회 부의장이라면 책임 있게 나서서 특히나 다선 의원들이라면 더욱더 초선보다 열심히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의 모습이고 국민들이 그런 모습에서 감동을 받아서 표를 주는 거잖아요. 4선 동안 활동한 어떤 일을 했을까? 많이 좋은 일 하셨기 때문에 당선이 되셨겠죠. 그렇다면 때로는 내가 누려왔던 특권 내려놓고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어야 되고 박수칠 때 떠나라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지난 대선을 패배했을 때 나는 무엇을 놓쳤었는가? 각 지역구에 사시는 당원 지지자분들이 더 많이 하실 거예요.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 얼만큼 대통령 선거에 열심히 나섰었는가. 저도 저의 지역구 국회의원 압니다. 제 이름은 실명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현수막을 어디다 걸어주세요라고 전화까지 해서 요청을 했지만 걸지 않았어요. 지난 대선 때. 이렇게 했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당원과 지지자들에게서 외면받았던 모습들,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게 먼저가 아닐까. 그리고 내가 놓쳤던 부분이 무엇일까? 민심을 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정치는 무엇인가를 계속 공부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정치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총선을 앞두고 본인이 몸을 담갔고 오랫동안 활동했던 정당을 비판이 아닌 비난과 비방으로 조롱하는 행위는 결국에는 총선을 망치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해당 행위가 아닌가. 징계를 안 하고 오히려 가만히 있고 민주정당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행위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과연 국민의힘이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발언했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벌써 징계받고 윤석열 대통령 경질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는 이렇게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은 현재 162석이고 국민의힘은 112석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훨씬 시끄럽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서울 수도권의 의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50석이 더 많아요. 50석이 더 많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보다 훨씬 많은 의원들이 교체될 수 있고 그리고 훨씬 많은 네. 새로운 변화들이 올 수밖에 없는 현재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서울에. 그렇다 보니 중앙 언론들과 중앙 매체들이 이제 중앙 집중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은 공천 이후로도 좀 조용할 겁니다. 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왜냐하면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있고 그리고 무서운 막 날려버릴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캐비닛에 뭔가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
떡고물이 있습니다. 자리를 줄 수 있어요, 여당은. 맞아. 이게 진짜 무서운 네. 것 같아요. 총선 후에 네. 장관, 차관 입각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공기업 사장, 그리고 산하기관 기관장 해서 3,000개 이상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가지고 총선에서 떨어지고 시끄럽게 하면 그 다음 갈 자리도 없어지기 때문에 총선에서 공천 과정이 네. 밀려나도 하루 이틀은 지지자들 때문에 잠깐 반발했다가 중앙에서 연락 오면은 바로 깨갱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이거든요. 야당이어서 국회의원 자리가 아니면 이후로 뭐 이렇게 본인 전망이 없는 분일수록 더 시끄럽게 하시거나 다른 정당으로 위탁까지 해서라도 자리를 갖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과거에도 그런 전례들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중심으로 공천이 시끄럽다라고 하는 거 막 비난하시고 민주당 다 망할 것처럼 그러는데 선거는 축제의 장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물과 그리고 과거의 구태들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맞습니다. 파도도 치는 겁니다. 파도도 치고 소리도 나는 거여서 이 시기 지나고 나면 또 민주당 일치단결돼서 또 잘 해나가야 되고 헤쳐나가야 되고 힘을 실어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인사이트 TV에 우리 김강우님께서 우와 역시 꼼꼼한 박영선 언론위원장님 최고십니다. 네. 라는 댓글 남겨주셨고요. 안진걸 TV에서 많은 댓글 남겨주셨는데 유명이 명이윤님께서 창피한 줄도 모르는 인간들은 필요 없지 영등포에서 여론 안 좋은 인간 우리 김영주 국회 부의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레오이즈 고양이님이 김영주가 국민의힘 가면 출마하나요. 그리고 아트필님 빙고 저도 그렇게 댓글 쓰는데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아트필님 저도 현수막 한 장이라도 걸어주시라 했는데 이계호 조호섭 이병헌 송각석 단 한 장의 현수막도 안 걸음요. 맞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정당의 몸을 담고 있고 대선이라는 것은 정당이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정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거를 뛰고 국회의원들 아무리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의 단결된 모습으로 뛰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봐도 눈높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지 김영주 국회 부의장 탈당 이후에 박용진 의원 그리고 윤영찬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먼저 영상 함께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이 꼴찌의 꼴찌다라고 하는 평가를 제 스스로 공개한 거예요. 치욕스럽죠.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입니까? 윤영찬 의원 발언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 과연 윤석열 정권 심판이냐 이재명 당대표의 사당하냐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발언을 합니다. 국회의원 하위 20% 평가에 들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좀? 저는 좀 부끄러워요. 본인들이 네.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본인들이 아우팅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점수를 공개하세요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정활동이나 국민과의 소통이나 그리고 당과의 움직임이나 당의 기여도나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본인이 낮았던 항목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예를 들면 20% 이상이면 30명 이상이 지금 통보를 받거나 대상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겸허하게 그걸 수용하고 그리고 다른 경쟁자와 더 열심히 경쟁하려고 또 뭐가 부족했는지 되돌아보며 네. 또 경선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본인들이 아, 나 뭐 꼴찌예요 라고 지금 하위 20%예요 라고 본인이 선언하면서 사당화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심사위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 평가위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닌데 아닌 거를 갖고 본인이 오답을 네. 해놓고 왜 출제자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출제는 모두가 합의해서 만들어진 툴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시험 망쳐놓고 왜 누구한테 아프리를 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시는지. 저는 참 웃겼던 게 이재명 당대표가 이 채점 기준을 만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의 사당화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PDF로. 너무 황당해서 이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하위 20% 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은 결과라면. 보니까 의정활동, 기여활동, 공약이행, 지역활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 의정활동은 입법 수행실적, 위원회 수행실적, 성실도, 본회의 질문 수행실적, 국회직 수행실적, 의정활동 수행평가로 나눠져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할 말이 없는 게 상임위원회 2023년 당시에 출석률이 꼴찌예요. 저는 하위 20% 평가에 들었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박용진이 물론 지역 활동 열심히 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의정 활동을 그만큼 열심히 했고 상임위 소속된 곳에 출석해서 국회에서 의회 권력을 가지고 정부를 견제하고 상임위 출석할 수 있는 것들 권한을 행사하고 열심히 했나요? 저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본인을 먼저 돌아보는 게 먼저가 아닌가,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에 창피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굴이 좀 화끈하고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소통, 당정기여, 기여활동 수행평가, 공직윤리 시행실적, 얼마나 많은 해당 행위 지난 대선 때 윤영찬 의원이 있었습니까? 경선 불복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의 모습이 겹겹이 쌓였기 때문에 하위 20%의 평가가 나온 게 아닌가. 평가를 기준을 만든 것도 당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이런 것이야말로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책임을 지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활동이, 이 평가 기준이 이재명 대표가 만든 기준이 아니라 네. 이게 한 12년 전부터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면서 진행되어왔던 기준이에요. 맞습니다. 진행되어왔던 기준이어서 국회 보좌진들은 법안 발의 몇 개 했는지, 의정활동 중에 네. 출석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당직활동으로 뭘 했는지, 지역구 공약이 뭐가 있었고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다 자료화로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량화된 수치예요. 이거 중에 이제 당원과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 지역사회의 소통 내용은 이제 여론조사를 또 돌리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로 나온 수치 결과여서 이거를 만약에 뭐 조작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을 못했다라는 근거로 이야기를 해야죠. 근거로. 나를 왜 사당화가 아니라 왜 이렇게 사당화로 나를 이렇게 아웃시키려고 하느냐가 아니라 이 조목, 이 조항, 이 조항, 이 조항에는 나는 이만큼을 했다.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평가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재평가를 그렇죠. 해달라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다시 살펴볼 수 있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거의 이 당직자분들이나 이걸 하시는 네. 분들도 거의 기계화된 전형이기 때문에 전국의 현역 의원들은 이 기준으로 매년 평가하고 4년에 한 번 맞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다시 또 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님은 지금 재선 의원 3선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영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도 이거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던 룰을 툴을 본인만 불리하게 다른 페이퍼를 줬다거나 본인은 평가 기준이 이거는 20점 해놓고 네. 저건 30점으로 바꿨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지만 전 국회의원에게 모두 똑같이 주어진 문항이고 이 문항은 본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입법 발의도 열심히 하고 당의 각종 위원회도 열심히 하고 각종 TF도 열심히 하고 법안도 열심히 발의하고 지역 공약도 그렇죠. 열심히 하고 SNS 소통 그다음 국민들과 함께하는 일정들 네. 다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거든요. 나머지 발언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게 기준이 사당화 됐다라고 나머지 분들 다 인정 맞습니다. 안 하시는데 이렇게 발언하시는 분들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는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지역 활동도 보면 선거 활동, 선거에 기여를 얼마나 했는지 지난 대선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저는 하위 20% 평가받은 의원들 지역 활동에서 선거 활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 당원 참여, 당원 관리 및 당원 배가 운동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사실 당원 모집을 가장 열심히 한 게 대선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였어요. 그래서 당원들이 갑자기 급증했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겹겹이 쌓이고 그동안 했던 의정 활동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당에 기여한 기여도 그냥 단순히 본인의 조직만 관리한 것이 아니라 진짜 당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습들이 있었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라 제발. 그러니까 민심을 읽지 못한 거 아닌가. 정말 바뀌어가는 시대에 이 민심을 제대로 느끼고 파악하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현장의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았던 결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거 탓을 이제 당대표 흔들기 그렇죠. 당대표한테 이거를 좀 책임을 지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넘기는 것 같은데 일단 본인들부터 자중하고 겸손하게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더 열심히 가열차게 경쟁자랑 선거에 임하시면 또 자신 있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도 불구하고 네. 해보겠다라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언론은 저렇게 말하죠. 민주당이 파열음이 생겼다. 공천을 통해서 비명과 친명의 파열음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혁신 공천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이야기했죠. 국회 부의장인 김영주 의원이 탈당하고 나서
안타깝지만 민주당은 시스템 정당입니다. 하위 평가자들이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열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언론에서도 제대로 기사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동안은 어설프게 눈 감아주고 그저 하위 20% 평가가 나왔어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이재명 당대표의 혁신은 저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지고 있고 재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앙당에서 공개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4년 전도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았고 네. 이번에도 당에서 누군가를 하위를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 찌라시나 뭐 추측해서 누군가가 했을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으로는 그걸 알고 있는 분은 공관위원장하고 뭐 알고 있는 분이 극히 없다 그래요. 당사자한테만 맞습니다. 연락을 준다고 하니 그래서 당의 당직자분들도 대부분 모르시는데 본인들이 아우팅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는가. 4년 전에도 20% 네. 하신 분들은 평가 기준에서 경쟁해서 이상하게 떨어지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때도 우리도 찌라시도 돌고 했는데 당사자들이 그냥 나 아니다 20% 아니다 라고 그냥 부인하셨어요. 오히려 지금은 본인들이 부인하고 아무 말도 안 해도 될 거를 본인들이 나서서 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딘가를 디딤돌로 딛고 나가기 위한 명분 아닌가. 그렇죠. 너무 과하게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의심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스스로 오히려 이런 것을 아우팅하면서 내가 일을 안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지만 나 지역 활동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때쓰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민주당이라는 정당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활동했던 만큼 좀 멋있는 모습, 멋진 은퇴의 모습, 그리고 후배들과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그런 선당우사의 마음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는 제가 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전 총리 의원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 때 컷당했어요. 의정활동 본인도 완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본인도 억울했죠. 억울했지만 당과 함께 컷당한 사람들과 함께 유세단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국을 돌며 붐을 일으키겠다 라고 해서 오히려 그때 모습을 보고 당원들이 정청래 의원이 달라졌네, 원래 저런 모습도 있었네, 당 중심으로 선당우사하네. 그렇죠. 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 최고위원까지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는 끝이 아니라 또 거기서 다시 심기일전 노력하고 당과 함께 움직인다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정말 윤석열 정권과 얼만큼 싸우고 있고 윤석열 정권 심판, 윤영찬 의원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동안의 의정활동, 윤석열 정권 취임 이후에 본인 스스로가 얼만큼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윤석열 정권이 하는 무도한 짓에 대해서 국민을 대변했는가를 돌아보는 모습이 먼저가 아닐까. 국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오히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면 이러한 음성 그리고 이러한 당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옳은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참 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도 저는 굉장히 강력 추천합니다. 똑똑하시고 잘 싸우고 논리적이고 여러분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 보좌관도 하시고 그리고 또 진선미 의원과도 활동 오래 하셨잖아요. 그만큼 국회가 돌아가는 상황들, 국회 입법 시스템, 그리고 어떤 것들이 법제화되어야 되는지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잘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박영선 위원장님 여러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도 국회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힘껏 여러분 지지를 좀 보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날부터 실습, 수습 아닌 초선 아닌 정말 전투력 배가 되고 네. 입법도 알고 전략도 알고 싸워도 봤던 그리고 이기는 전략 그렇죠. 이기는 입법 기술 이기는 선거를 해봤던 그런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당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저도 한 명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재밌는 네, 훌쩍 시간이 훌쩍 가네요. 네.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짧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엔 개혁신당이 파열음이 나버렸죠. 개혁신당이 진짜 파열이 났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된 수순이었잖아요. 알고 있었죠 저희가. 네. 그리고 어떻게 깨지나 보자라고 관망하고 네. 구경하고 있었는데 뭐 이준석과 예 이낙연 예 두 정당의 양 전 대표죠. 네. 양당의 전 대표인데 전 너무 웃겼던 지점이 김종민 의원이 이렇게 발언합니다. 전두환 같다. 전두환 같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최고위원회에서 고성을 지르고 나오고 그 다음날 바로 결별을 선언했어요. 예정됐던 뭐
과정으로 그렇긴 했으나 좀 빨랐어요. 생각보다 좀 빨랐고 네. 11일 만에 헤어졌는데 헤어졌습니다. 예, 뭐 혼수 준비 다 하고 그리고 네. 도장만 안 했지 사실 동거를 한 거잖아요. 사실혼 관계로 있다가 이제 11일 만에 헤어졌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정치가 민주당에서 그래도 당대표까지 가셨고 총리까지 가셨고 네. 그리고 지역에서 5선 가깝게 당선되셨던 그분이 사실은 이준석 당에 사실은 뭐 고개 숙이고 들어갔다가 네. 모든 결정권을 옥새도 쥐고 총선 총괄 기획과 홍보와 집행을 이준석이 다 하겠다라고 하니 본인들은 결정권이 없이 그냥 이용당한다 생각한 것 같은데 그걸 왜 처음부터 예측하지 못했는지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모든 국민들 오히려 잘 그래 댓글 보면 지금 박영선 TV에도 정우님께서 총선 후에 갈라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너무 빨랐어요? 저도 총선 후에 갈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빨리 갈라졌고 갈라지면서도 전두환에 빗대서 이준석 당대표를 표현하더라고요. 전두환 방식이다. 네. 전두환 쿠데타처럼 이렇게 빠르게 선거제도를 통해서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어떻게 민주정당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민주정당 소속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얘기했던 김종민 의원의 발언을 들으면서 예견된 수순이었는데 저는 다시 그래도 이후에 손을 잡을 줄 알았는데 이제 영원한 결별을 한 것 같아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는요. 국민도 속고 저도 속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성정당의 사수를 여기 와서 부리면 안 돼요. 윤핵관이 윤 대통령이 이준석을 두들겨 패서 내쫓았던 논리를 여기 와서 지금 이준석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3지대 통합을 왜 합니까? 이준석 대표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박원석 전 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이준석 전 당대표 쫓아내는 방법을 그대로 와서 쓰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다를 것이 없고 이준석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그거를 박원석 의원님이 모르셨다면 네. 너무 정치를 해맑게 하셨던 거 아닌가. 이준석의 정치는 그동안의 정치를 지금까지 올라오기까지 이준석은 갈라치기, 분열하기 네. 그리고 혐오 정치와 갈라치기 정치로 그동안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이준석의 정당은 누구를 살리고 함께하는 화합과 포용의 정치를 배운 적이 없어요. 네. 20대의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 그리고 장애, 비장애 갈라치기, 청소년, 젊은 층들과 노인 갈라치기, 이 세대별, 성별, 그리고 직능별 모든 네. 거를 갈라치기로 본인이 정치의 자산을 삼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한테 윤석열을 봤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네. 그리고 뭘 기대하고 가셨는지 뭔가 기대하셨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루를 쫓았던 거 아닌가 싶어요. 신기루를 쫓았다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은 게 모든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예견된 수순입니다. 양두구육 잠깐 눈물은 흘렸지만 그 본질은 변함없이 양두구육이잖아요. 그래서 박원석 의원님 과거에 시민사회 활동 운동하고 진보정당에 가셔서 나름 괜찮은 과거에 그 MB 때 광우병 촛불 집회 때 사회도 보시고 하셔서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실망하는 분들이 너무 맞습니다.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좋은 분을 우리가 또 잃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번 총선이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계속 파열음이 나는 것 같은 개혁 신당의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정말 진통을 알지만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열심히 혁신하려고 하는 이재명 당대표의 진심이 이번 총선에서 좀 통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새로운 모습, 새술은 새부대,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정말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잘 싸워줄 수 있는 인물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선거 때마다 사실은 45% 이상의 현역들이 교체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정당은 기본적으로 40% 이상은 계속 새로운 성장 세대들이 들어와서 당을 좀 바꿔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시되어 있는 상품들을 오래된 명품 골동품도 필요하겠죠. 골동품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가치가 있어야죠. 가치 있는 골동품, 우리 당의 그렇죠. 브랜드 이런 분들은 의미 있을 수 있고 역할도 맞습니다. 있고 깊이도 있고 그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징인 분들은 선수와 상관없이 또 이렇게 빛날 수 있지만 네. 나머지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신상들이 많아져야 그렇죠. 되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야죠. 그리고 다양한
네. 세대, 계층, 연령, 직종 다양한 선수들이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택해주세요 라고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낡고 오래된 상품 그리고 먼지 껴서 전혀 닦지 않은 소통하지 않고 그리고 귀 기울이지 않고 있었던 누구도 손 한번 사지 않는 네. 이런 상품들은 교체해주는 게 맞고 과거에도 45% 이상 교체가 됐고 이번에는 더 대폭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55% 맞습니다. 60% 이상 교체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정치 대한민국 민주당 근간 크게 바뀌지 않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꼭 필요하죠. 특히나 이번 선거가 정권 조기 종료라는 국민들의 희망이 들어있는 만큼 새술은 새부대 뼈를 깎는 혁신이 진짜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그 본격적으로 숨겨진 칼을 드디어 빼들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더욱 희망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구나. 그러면서 참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느꼈던 지점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책임은 저한테 돌려라 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아 당대표가 그동안의 시스템 공천 그리고 했던 시스템을 비판, 비난, 비방 다 내가 감수하겠다. 그렇지만 혁신으로 나아가겠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새술은 새부대.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희망적 민주당 만들어 주실 수 있으리라 좀 믿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이 역할들을 사실은 네. 과거에는 사무총장이 하거나 누군가 책임지는 네. 대리인을 좀 내세워서 했는데 이번에는 대표가 직접 내가 나섰죠. 안고 가겠다라고 해서 조금은 안쓰럽고 네. 조금은 그리고 아 그거 좀 나눠서 하시지 모든 비난의 화살을 본인님에 다 맞으려고 하시나 그래서 그때 그 암살 살인 미수 네. 이후에 결심을 정말 더 강하게 하신 하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모습들이 빛나게 되고 이번 총선에서 좋은 결과로 발의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도 잘 싸우십니다. 투사예요. 투사. 진짜 투사의 기질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윤석열 정권이 벌벌 떨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고 또 일을 못하면 왜 못하냐 따져도 주시고 이야기를 또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S 네. 세월호 다큐 10주년 방송인데 갑자기 불발됐어요. 어떻게 된 좀 상황인가요? 그 KBS PD들이 작년입니다. 박민 네. 사장이 오기 전에 사실은 매일매일 매주 있는 방송들은 이렇게 개편 때마다 정해지는데 예를 들면 6.25 뭐 50주년 그렇죠. 예를 들면 8.15 뭐 50주년 이렇게 10주년, 20주년, 30주년은 특별팀이 준비가 돼요. 되죠. 구성이 네, 되고 네. 네. 특별팀이고 세월호 참사가 4월 16일이고 지금 10주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이 정말 꽃 같은 우리 아이들의 그 참사로 인한 대한민국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사회 만들자라고 약속했었거든요. 네. 이런 일을 제발 시키지 말자라고 했는데 또 이태원 참사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KBS에서 이 방송 편성은 지난해 박민 사장 오기 전에 9월, 10월에 확정이 됐어요. 이미 1년 전부터 네. 확정이 돼 있던 확정돼서 거네요. 준비해서 기획과 그리고 콘티와 작가와 그리고 만나야 될 대상들 아직 다 해서 인터뷰하고 있고 40% 이상 지금 진행이 됐고 제작이 그럼 이미 들어간 거네요. 제작은 이미 들어가서 인터뷰도 한참 진행을 한 거죠. 네. 한참 진행을 했고 4월 18일 방송이에요. 18일 방송 편성일도 잡아졌고 그랬는데 이거를 제작 본부장이라는 분이 저희 그 KBS 안에서는 사실은 이 제작 본부장 또한 그 거의 이게 뭐 일베에 가까울 만큼 네. 좀 뭐 정치적으로 편향적이고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일방적인 네. 좀 독재적인 그런 분이 지금 제작 본부장으로 박민 사장이 와서 바로 앉혔고 어허. 이 사람이 이제 뭐 주진우 하차나 다른 분들 다 통보해서 하차도 시키고 더라이브도 또 날려버렸죠. 네, 더라이브도 날리고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편성에서 데일리로 진행되는 거 없앴고 진행자들 MC들 다 교체했고 근데 이거는 기획특집인데 기획특집을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 총선 후거든요. 네. 총선이 연기해라. 총선에 영향을 준다라고 연기하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총선이 끝난 이후 방송이에요. 총선은 4월 10일이고 그렇죠. 방송일은 8일 뒤에요. 4월 18일이죠. 네. 그래서 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다른 재난과 연계해서 PTSD 증후군으로 연계해서 방송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고 무슨 논리인지를 네?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없네요. KBS가 준비된 이 기획 프로그램을 네. 지금 방송을 못하게 막았는데 그전에는 대통령 특별 대담 방송 했잖아요. 그렇죠. 설날 아침에 재방송까지 했어요. 그럼 그러면은 2월 10날이었어요. 대통령 담화는 김건희 특검, 김건희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들한테는 총선에 가장 큰 지금 리스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문제점인데 네. 그것도 총선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이나 방송을 해놓고 그렇죠. 그랬던 KBS가 지금 방송을 안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또 보도한 거는 KBS가 아니라 MBC입니다. 예, MBC 보도를 네. 그럼 한번 보실까요? 함께 보시고 네네. 이야기 계속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KBS가 당초 4월 중하순 방영을 목표로 제작 중이던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를 해당 시기에 방송하지 않기로 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제작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다큐인사이트 제작진은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에 대해 사측으로부터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방송 시기를 미루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사내 PD협회 회원들에게 공유한 글에서 이재원 제작 1 본부장이 세월호 다큐에 대해 6월 이후 다른 재난과 엮어 시리즈로 만들라고 했다며 제작진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답변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4월 방송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세월호 10주기 다큐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저 영상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작 본부장이 한 발언이 너무 황당한 게 다른 재난과 엮어서 방송을 다큐를 다시 기획하라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거의 보도하지 말라는 거죠. 제작 중단해라를 지시한 거예요. 제작 중단해라, 보도하지 마라라는 네. 거여서 세월호로 인해 박근혜 탄핵이 어쨌든 그렇죠. 빌미가 됐잖아요. 시작이 됐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정치적인 판단인 거예요. 그런데 방송 제작은 사실은 기 제작이 진행되고 있고 편성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본부장이 지시한다고 마음껏 바꿀 수가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제작 자율성, KBS의 편성의 자율성이 있는데 그거는 제작진들과 우리 역사를 통해 방송의 역사를 네. 위해 독립성을 위해 오랜 세월 쌓아놓은 내부의 합의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뭐 6월 이후로 해라, 6.25 특집으로 하라는 건지 불가능한 거죠. 방송을 중단하라는 거고 저도 그 이틀 전에 이태원 네. 참사 가족도 오셨고 세월호 관련한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같이 KBS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제작진들도 참담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방의 지시로 진행되고 있던 방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인터뷰를 기했던 분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드렸대요. 4월 18일 날 네. 방송이 못 나갈 것 같고 PTSD로 연계해서 다른 재난 사고와 다 연계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세월호 유족들은 우리를 두 번 죽이지 말아라. 그렇죠. KBS는 이미 10년 전에 엄청난 사고를 쳤어요. 저는 그때도 또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KBS 정치부장이 KBS 유족들의 우리 세월호 관련한 아이들의 시신을 지금 다 수습도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전 국가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애통해하며 마음 네. 아파하고 있던 그 시기였는데 1년의 교통사고 사망자 건과 비춰봐서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다라고 발언을 한 거예요. 정치부장이. 그래서 세월호 유족들이 팽목항에 단체로 계시다가 전원 상경을 했어요. 그렇죠. 영정을 들고 네. KBS 앞에 나와서 사장 나와라, 정치부장 나와라 라고 울면서 그 네. 현장에 저도 있었거든요. KBS 앞에 같이 갔거든요. 아. 울면서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인재 아니었냐. 그렇죠. 구조할 수 있었고 소방, 헬기, 해경, 경찰, 특수부대들 다 있었는데 이건 인재 아니냐 하면서 울고 불며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재난이었는데 그 네. 교통사고로 비유한 KBS 때문에 그 다음날 새벽에 이분들이 청와대까지 가셨었거든요. KBS 사장이 현장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현장에 고개 숙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부장 그때 사퇴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했던 이 세월호 가족들의 이 KBS에 대한 시청률을 냈고 국가 공영방송에 이렇게 2차 가해를 당했는데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 아픔과 분노 아직 사그라들지도 않았는데 또 이번 10주기에 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했다? 그렇죠. 저는 제가 정말 과거에 KBS 노조에서 활동했던 공정방송 활동을 했던 미디어 활동가로서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고 이런 KBS로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게 하필 공영방송이라는 공정성을 가지고 있고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을 위해서 앞서야 되는 공영방송인 KBS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참 비통하고 속상하고 참담합니다. MBC에서는 저 보도를 했는데요. 이거의 반짝인 차이입니다. KBS는 사장을 갈아치우고 대통령의 친구인, 술친구인 방송을 전혀 모르는 네. 신문에만 계시던 논설도 쓰시고 논설도 의미 있는 논설도 하나도 없는 그분을 KBS 사장으로 앉혀놓으니 인사를 통해 장악하고 그리고 수신료를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하면서 목줄에 목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KBS 대담 방송 하고요. 뭐 윤석열 홍보 방송, 김건희 쉴드 쳐주는 방송을 하고 수신료 분리 징수 잠시 유예했어요 또. 네. 그러니까 한전과 한전의 우리 전기요금에 TV 수신료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걸 중단하라고 작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천억에서 4,500억이에요. 이 돈을 쥐고 있으면서 줄까 말까를 하면서 길들이기를 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KBS 경영을 가지고 통제하고 있죠. 그리고 사장을 가지고 인사권과 그리고 본부장 인사를 통해 제작 자율성을 다 통제하고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의 방송, 땡윤 방송, 정권 홍보 방송으로 이렇게 뭐 화장실에 화장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란 비난을 들을 만큼의 네. 방송으로 우리 국민의 전파, 국민을 위해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들에게 아픔을 해소해줘야 될 방송을 이렇게 사유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KBS를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네. 세월호 방송 꼭 방송될 수 있도록 네. 목소리 내주셔야 되고 오늘 지금 민주언론 시민연합이랑 시민사회와 촛불 시민들이 KBS 앞에서 지금 촛불 들고 세월호 방송 촉구 네. 촛불을 들겠다. 그게 10명이든 100명이든 20명이든 들겠다라고 해서 현장에 가 있는 못 오고 와서 여기로 왔는데 관심들 제발 네. 부탁드립니다. 방송 네. 돼야죠. 아니 그리고 무슨 총선에 영향이 있습니까? 총선 이후 아니에요? 4월 18일이면? 그렇죠. 네. 무슨 영향이 있길래 그저 윤석열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이태원 참사에 책임지지 못한 모습과 오버랩해서 국민 여론이 들끓 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대통령 심기 경호와 정권의 위태로움을 감추기 위한 제작 무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시작의 이틀막처럼 방송도 정권에서 듣기 싫어하는 거 기억하고 싶지 않아하는 거 국민들이 몰랐으면 하는 것 때문에 KBS 세월호 이틀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KBS 이틀막 세월호 진실 세월호를 기억하려는 사람들의 이틀막을 지금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죠. 그러면서 KBS 사장은 그 자리에 계속 있다는 거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KBS 사장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잊지 말고 지켜봐 주셔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정권인 것 같아요. 국민이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너무 많은 것을 지켜봐야 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주권자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쟁해 나가야 되는 이런 현실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고 또한 대한민국 언론이 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죠. 네. 오늘 어제죠. 방심위에서 MBC 네. 보도. 바이든 날리면 정말 국제적으로 해외 나가서 사고를 치신 분은 국가의 국격을 떨어뜨리며 사고를 치신 분은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전 국민 듣기 테스트 그렇게 수십 번을 되감아 들어도 다 우리는 똑같게 들리는데 그렇죠. 예, 대통령과 예, 대통령의 안친 낙하산의 방송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들은 제대로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MBC 보도에 대해 과징금 가장 큰 중징계거든요. 네. 이거는 허가 과정에 제허가 과정에 엄청나게 큰 벌칙을 주는 과징금 결정을 했어요. 그 법원에서 네.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은 1심에서는 이게 바이든이라고 했는지 날리면이라고 했는지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네. 예? 불가능하다고 그랬고 욕설은 했다.
라고 아, 법원에서 네, 인정을 했어요. 이 새끼는 했다. 네. 네. 인증, 법원 인증, 대한민국 대통령 욕설, 이 새끼. 예. 그거 자체가 이미 너무 창피한 거예요. 바이든 날리면 떠나서 외교의 자리 가서 저게 녹취를 통해서 공개된 사실 자체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1심 판결이 그렇게 판독은 불가능해라고 한 거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리고 1심이에요. 항소 중이에요. 네.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항소심 대법원까지 항소를 하고 상고심을 할 때는 기다리거든요. 그렇죠. 기다리고 나서 행정제재이기 때문에 법적 제재는 기다렸다 해야 되는데 2심에서 바뀌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과징금 결정을 그렇죠. 내려버렸죠.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에 아 우리 MBC 손보고 있습니다. 저희 아직 뭐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이걸 결정하신 분은 범법자예요. 범법자. 유일인 방심위원장이죠. 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은 저는 살다 살다 민원을 청원하고 사주하는 민원 사주를 한 거예요. 민원 조작이죠. 공작을 한 거예요. 민원을 본인이 민원을 공작해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신고하게 해서 본인이 결정을 했어요. 그것도 과징금 결정을 중징계를 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하게 무책임하게 과징금 심의를 결정하는데 저는 이것도 정권이 바뀌면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야 돼요. 그렇죠. 저는 지금 정권이 바뀌면 이 사건이 일어난 것도 문제지만 네. 이후로 이거를 수습하기 위한 본인들이 정당하다고 만들기 그렇죠. 위해 국가 권력을 공무원들을 추가로 또 이용하고 그리고 이거는 다 배임 권한남용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 너무 황당한 게 방심위원장 자체가 이미 범법자고 아직도 의혹이 가득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MBC에 과징금 징수를 내리는지. 본인부터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본인이 여전히 여당 의원들만 네. 모여서 야당 의원들이 아직 위촉도 안 돼 있는데 여당 의원들끼리만 모여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몇 곳도 더 결정이 내려졌는데 네. 너무 웃긴 거는 제가 이거 찾아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안들이 그 있습니까? KBS에 대해서는 잘 들었다. KBS에서는 네. 바이든 날리면을 바로 사과 방송하고 그렇죠. 삭제를 했어요. 바로 사과했죠. 네, 네. 네. 바로 삭제를 하고 그랬다고 아, 잘 들었고 뭐 이렇게 뭐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행정지도 정도로 가벼운 처분을 했고 지금 나머지 언론들에 대해서는 중징계들을 때렸는데 MBC에 가장 심한 징계를 지금 처분을 해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당사자가 권한 없는 자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저희는 이거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수용할 수가 없고 이거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본인이 했던 유류일임 방통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했던 일거수일투족들은 전부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본인의 행동 전혀 떳떳하지 않는 행동들 저희는 다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또 내부 이렇게 직원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거든요. 네. 노동조합에서.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고발도 하고 그리고 내부에서 불공정, 방송의 공정성 그리고 온라인 매체에 대한 공정성 심의는 지금 직원들은 거부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좀 응원해 주시고 힘내라라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거의 이렇게 좀 하청 업체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목줄 잡고 이렇게 죽이기 그렇죠. 작전, MBC 죽이기 작전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MBC에서도 꼭 힘내셔서 네. 좋은 보도 계속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발 오늘 세월호 관련한 보도들이 KBS에서 보도 안 된다라는 것들을 거의 모든 언론이 안 썼거든요. 거의 모든 언론들이 안 쓰고 네. 있어서 언론 보도가 잘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작이 되고 있었는지 네. 네. 보도가 불발이 되었는지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MBC에서 그나마 보도를 해줘서 알려지고 네. 있는 네. 것들이지 네. 다른 언론사들도 저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네. 함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MBC 사태가 본인들 언론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뭐 반가운 소식인지 그나마 KBS에 네. 살아있는 기자들이 있다. 기자 정신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본인들이 했던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취재하고 검증해서 보도한 총선 지방선거였죠. 지난번 오세훈
지방선거 과정에 오세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공직자로 출마한 선출직 후보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하기 위해 보도됐던 것들에 대해서 KBS에서 자체 직원들이 KBS가 박민 사장이 와서 총선 때 보도 그 지방선거 때 보도했던 내용을 사과했거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과했는데 그 보도에 대해 자체 직원들이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도 한번 네, 짧게라도 확인해볼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도 살아있는 언론 네, 영상 준비되어 네.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내부에 저항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희망을 갖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지 KBS 기자가 KBS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매우 이례적으로 자사 기사에 대해 정정 보도를 청구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된 건 이른바 오세훈 처가 땅 의혹 보도에 대한 KBS 뉴스의 사과 방송입니다. 앞서 박민 KBS 사장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보도를 불공정 편파 보도 사례로 직접 거론했고 같은 날 KBS 메인 뉴스에서도 앵커가 해당 보도를 구체적인 사례로 들며 공개 사과한 바 있습니다. 단시일 내 진실 규명이 어려운 사안을 선거 기간에 보도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정치적 중립이 의심되거나 사실 확인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는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진짜 웃긴 게 저는 저 보도를 한 게 박장범 앵커라는 사실에서 또 한 번에 한편으로 박장범 앵커가 진짜 공천을 받고 싶은 건가? 국민의힘에 인재영입당하고 싶은가? 단수공천으로 전략공천으로 본인이 나가고 싶은 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명목하에 아니 그렇게 요즘 KBS 보도를 보면 야당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정말 가감없이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실은 KBS 2021년 3월 28, 29, 그다음 4월 1일 연이어 네. 지금 오세훈 일가의 땅을 새롭게 샀던 그 땅들에 대해서 확인 취재들을 했어요. 네. 그래서 현장에 갔던 측량 팀장의 목소리도 하고 그리고 주변인들 그리고 측량 네, 자기는 안 갖고 처남을 보냈다라고 했거든요. 의사인 처남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처남은 그때 대학원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추적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당사자의 반론권까지 다 보장해주며 취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취재 과정상 우리가 ABCD 중에 ABCD를 다 갖춘 취재였죠. 보도를 했고 그리고 선거 때는 더 이렇게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네. 사실은 나중 문제고 진실에 있어서에 가깝다 싶어서 보도를 했는데 자 박장범 박민 사장 오는 취임식에 함께 박민 사장이 KBS 보도에 문제가 있다 네 가지 보도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들었던 게 오세훈의 생태탕 보도가 문제 있다 그래서 사과를 해버린 거예요. 아, 네. 사과한 걸 박장범 앵커가 이소정 안고 바로 주저앉히고 다음날 박장범이 보도를 하면서 이 보도가 공정성 훼손의 대표적 사례입니다라고 사과 방송을 해버려요. 네. 이 방송에 대해 원래 취재했던 기자들이 지금 정말 어렵거든요. 자기 보도를 가지고 자기 회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는 처음입니다.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고 네. 신문방송학과 제작자 일성으로 석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공정성 모니터를 그래도 오래 해왔는데 예를 들면 한겨레신문 기자가 한겨레신문 보도가 됐는데 한겨레신문에서 정정보도 한 거를 갖고 사과한 걸 갖고 이거 사과할 게 아니에요. 아니다. 네,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도 쉽게 우리는 하면 자회사 내부에 있는 자기 자체의 직원들이 나는 프로세스에 맞게 데스크 거치고 네. 내부에 팀 회의를 해서 9시 뉴스로 나간 걸 왜 사과를 하느냐라고 정정보도를 청구를 한 거는 이건 대단한 결심,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진짜로 그렇죠. 내부 구성원으로서 같은 내부 기자들이 이걸 또 박장범은 보도를 했잖아요. 잘못된 보도로 사장도 잘못됐다라고 네. 한 건데 이거를 대놓고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는 것은 이 조직 안에 그나마 옳은 소리하고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저항하는 이게 뭐 저항정신이 아니에요. 기자로서의 프라이드. 그렇죠. 우리는 원칙에 맞게 취재했는데 왜 이거를 굽혔다, 잘못됐다. 흰색을 흰색이라고 했는데 아 이거 노랑색이었어요, 잘못됐어요 라고 왜 사과하느냐. 그렇죠. 이거 흰색 맞다 라고 말하는 그나마 살아있는 정의, 살아있는 진실 이야기하는 기자들이 이제 생기고 있고 그리고 저항하고 있다는 거를 객관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여서
그래도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리고 격려 하고 싶어서 꼭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네. 이것도 다른 언론에서 거의 보도를 또 안 하고 있습니다. 네, KBS 내부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래서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네. 정치권에 좀 실망하신 분들, 새로운 인물들 정말 열심히 내가 가지고 있던 자리도 다 내려놓고 나와서 아 어떻게든 국민의 음성을 대변하고 더 이상 이 무도한 정권을 지켜보지만 않겠다라고 나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희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격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함께 가야지 정말 무도한 정권에 맞서서 오래 싸울 수 있고 이 정권을 끝낼 수 있는 힘이 아닐까. 결국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연대이자 단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연대입니다. 연대이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이거를 알아봐 주시고 직접 현장에 거리에 나오진 않지만 댓글이라도 달아주시고 네. 박수라도 쳐주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봐 주시는 거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요. 제 시민사회와 함께 총선 대응 네.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개혁 공천 그리고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통 큰 양보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다 함께 손잡고 총선 이기고자 하는 당의 행보인이 이 정치적 사안만이 아니라 경제위기, 안보위기, 민생위기, 그다음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댓글로 박영선 위원장님 검색하면 네. 예, 알아보고 싶은데 자꾸 보기 싫은 분이 나와요. 네이버 검색하시면 네. 박영선 나오는데 밑으로 내리시면 두 번째로 박영선이 또 나오거든요. 커트머리에 두 번째 박영선이 접니다. 네. 저는 KBS 노조에서 예, 언론 노조 운동으로 운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해직 기자 딸로서 전공도 신문방송학과 이렇게 석사까지 했고요. 그리고 MB 때 종편 반대 투쟁 하면서 조중동 아웃 투쟁을 했던 미디어 행동 집행위원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네티즌 시민들 시민사회에 함께 야사당 연대하며 싸웠던 박영선이고요. 국회에서는 예, 노회찬 의원 초대 보좌관으로 처음 지금의 정의당이 아닙니다. 지금의 정의당은 예, 정의가 없고 네, 지금의... 노회찬이 없는 정의당은 네, 정의당이 없고, 아닙니다. 정신이 네, 사라진 네, 정의당이죠. 네. 그래서 노회찬 의원 처음 국민적으로 김종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낼 때 그때 의회를 진출하셨던 그때 민주노동당 초대 보좌관으로 4년간 삼성 엑스파일 하고 네. 인권의제, 평화의제 같이 만들어냈던 그 보좌관으로 국회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으로 와서도 10년간 예, 국정원 댓글 진상규명으로 최선을 다해서 싸웠던 그 박영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아마 통대PD님께서 프로필을 좀 띄워주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KBS 노조 편집부장 그리고 언론연대 대협국장 미디어행동 집행위원 총선미디어연대 대변인 그리고 시민방송도 이사도 하셨었어요. 네. 그만큼 언론개혁에 진짜 발로 뛰시면서 시민들과 함께 가는 언론 진정한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던 분이고 저항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런 분들이 언론개혁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득권에서 잠시 저항한 것보다는 밑바닥에서 함께 싸웠던 분들이 제대로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것을 바꿔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응원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싸워주실 수 있죠? 네. 저를 궁금해해주시니까 어쨌든 제가 제 소개를 네. 잘 못해요. 그리고 평생 듣고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만 해서 아직도 말은 좀 잘하진 네. 못해요. 그렇지만 네, 에슬 앵커님과 같이 방송하면서 점점 아유,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본인 소개하기 조금 네. 부끄러우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네. 강조를 드려서 박영선 네, 그 박영선이 아니라 민생경제 현 민생경제연구소 개혁 언론위원장 박영선 010-5385-3158 아, 번호 이제 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오픈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박영선 위원장 아니면 이제 어찌됐든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을 응원하거나 아니면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삼성 엑스파일이나 아니면 뭐 노회찬 의원이 너무 궁금하거나 아니면 뭐 뭐든 박영선 위원장님께 궁금하시거나 이러면 뭐 가볍게 문자라도 왜 전화는 바로 못 받으실 테니까 네. 가벼운 문자라도 주시면 언제든지 이제
바로 응답해 주시니까 번호 혹시 네. 한 번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번호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곽영선 대박 영선입니다. 네. 010-5385-3158 5385에 네. 3158 제가 지금 댓글에 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언론 궁금하신 분들 언론개혁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라고 또 문자 주실 수도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하시고 싶은 역할이 무엇인가요? 어떤 정치 해주실 수 있을 건가요?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 문자 좀 주시면 아마 박영선 위원장님이 늦더라도 꼭 답장을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응원 부탁드리고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옆에서 본 결과 정말 열정이 넘치신 분입니다. 열정이 넘치시고 모든 일에 진심이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권력에 투쟁하는 걸 너무 잘하시는 분입니다. 잘못된 부조리를 참지 못하시고 정의와 불의 정의에 맞서서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정말 쫓는 분. 제가 요즘 하도 정의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 정의 이게 머릿속에 너무 인이 배겨서 막 말이 꼬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양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의에 맞서는 정말 투사다 두려워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이런 분들이 정치권에서 제대로 싸워주시면 우리 국민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됩니다. 네. 오늘 어차피 방송이 좀 늦어진 김에 댓글 좀 읽어드리고 방송을 종료를 네. 할게요. 안진글TV에서 고려무사님께서 네. 박영선은 어디로 나오세요? 라고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랬더니 축복사리님께서 영선님 이번에 안 나오시나요? 물으시네요? 라고 해주시니까 이제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나는 뭐 어떤 것을 할 계획입니다. 라고 속 시원하게 밝혀주시죠. 아니 사실은 그 국민 인재 추천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그때는 잠깐 공직에 있을 때였는데 작년 말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추천은 해주셨는데 아직 당에서 저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목소리 좀 많이 네. 높여주시고 많은 분들 아 민주당 인재 영입해서 왜 아 이 사람 괜찮던데 왜 안 나오고 있나 라고 좀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할 만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존경하는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요즘 최근에 전화가 와요. 네. 왜 소식이 없어. 왜 추천했는데 지금 25호까지 됐는데 소식이 없지 기다리면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아직 제가 네. 필요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인재영입이 되지 않아도 비례라는 또 공간을 통해 네. 열심히 도전하고 그리고 총선 승리는 곧 대선 우리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아서 국민들의 삶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네. 수 있는 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열심히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또 소통하면서 네. 함께 만들어 가는데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제 이야기를 할 기회는 많이 없어서 그러긴 하는데 저는 물면 안 놓습니다. 저한테 네. 걸려서 집에 짐 싸서 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 특집으로 한번 네. 준비해보려고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국회에서 박영선 보좌관이 했던 일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정말 공익적 활동을 했고 얼만큼 불이 맞섰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분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너무 궁금합니다. 뭐 제가 국회 보좌관이 아닐 때도요. 네. 실천하는 시민으로 살아있는 참여하는 시민으로 있을 때도 정보공개 청구로 장관을 짐 싸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아주 유명한 장관을 짐 싸서 집으로 보낸 적이 있는데 혹여나 검색해 보시면 유명한 장관 딸 특채. 아. 제가 보좌관 아닐 때였어요. 그냥 일반 보좌관 시민이셨죠. 아니고 언론연대 활동가일 때 정보공개 청구에서 국회에서도 그분을 뭐 탄핵도 못했고 그분을 쫓아내지도 못했는데 네. 그럴 때도 저는 네 정보공개 청구로 딸 특채를 전말을 다 밝혀서 네, 사퇴를 3일 만에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랬던 저력 있는 사람입니다. 당에서 잘 써주시면 네, 국민들을 위해 잘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으로써 우리 박영선 쉽시다. 네. 네, 박영선님을 응원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채널 대박영선TV라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1140명, 네,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예수 톡톡도 벌써 네 박예수 톡톡도 너무 보여드릴게요. 많이 사랑해주셔서 2830명대가 넘었는데 여러분 저요 이번 주에 3000명 혹시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달 목표를 만 명으로 뒀는데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만큼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TV 이번 달 목표가 1000명이셨죠? 1000명 넘었어요. 1000명이었어요. 1000명 넘었어요. 1000명. 네. 정말 박영선 감사합니다. TV 대박영선 이제 바꿔서 대박영선 TV라고 뒤에 끝에 안 붙이셔도 대박영선만 검색하셔도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박영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아까 전화번호 공개해주신 만큼 혹시라도 민주당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활동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 분들은 문자 주시면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이 늦더라도 꼭 답장해주실 거죠?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멀티여서요. 팔방미인 멀티여서 경찰, 네. 소방, 그리고 검찰, 국정원, 그리고 국토위원장실에도 있어서 국토 SOC 관련한 상담 문의 잘 해드리고 잘 풀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잘 하니까요.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박예술 톡톡의 페리시나 투데이님께서 유명한 장관이라고 하신 줄 알았더니 유명환 장관이군요. 네. 네. 크크크크 남겨주셨고 호란 JTV님께서 네. 대박 영선 화이팅. 그리고 하데스님께서 대박 영선 TV 애칭 애청자들 애칭은 대박이인가요? 대박이? 대박이하면은 이동구 마드리가 대박이인가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고. 지킴이 잼토님께서 부자인 제가 더 홍보할게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번에 지킴이 잼토님께서 올려주셔서 저도 구독자가 늘었는데 항상 응원해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영선 TV 대박영선으로 이름 바꾼 만큼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동시 송출되는 채널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그리고 우이종 TV, 안진걸 TV도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예슬 톡톡과 대박영선 함께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컨텐츠로 알차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방송 어떠셨어요? 오늘이요? 시간이 조금 다른 때보다 20분 정도 더 길어진 네. 것 같아요. 앞에 뭐 이렇게 이준석 당과 민주당의 혁신의 과정 이야기하느라 네. 정말 너무 이야기가 진지하게 돼서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이후로의 미래 희망을 또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도 했는데 뭐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아이템 늘 다이나믹해서요. 네. 매주 새롭습니다. 네. 사실 오늘 박영선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약간 기분이 안 좋아지셨어가지고 제가 방송하면서 아 힘을 좀 드려야겠다. 약간 제가 에너지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도 항상 기분이 안 좋다가 저랑 방송이 끝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신대요. 힘을 얻고 가신다고 하는데 박영선 위원장님은 좀 기분 나아지셨나요? 네. 좋아졌습니다. 제가 제 소개 잘 못하는데 또 우리 텅디님과 박예슬 앵커님이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안진걸 TV에서는 잘못하면 몽둥이 타장님께서 후딱후딱하고 올게요 라고 네. 댓글 달아주셨고 아트필님께서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왔는데 대박 차분하면서 전달을 잘해주시네요.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잘못하면 몽둥이 타장님께서 구독 누르고 왔습니다 라고 지금 댓글 달아주셨네요. 지금 사실 대박영선 TV에서 사실 구독자 시청자 수가 아까보다 지금 두 배 정도 늘었어요. 갑자기 네, 구독해주시는 네.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 응원 부탁드리고 또 박예슬 톡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밝은 에너지와 좋은 기운으로 여러분 지치실 때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웃으실 수 있도록 제가 힘을 더 나눠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도 항상 힘내실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좋은 에너지,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축복사랑님께서 박영선 이쁘세요. 그리고 아트필님께서 저도 구독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예슬 톡톡도 하셨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그 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 네. 박예슬 톡톡 채널이 지금 이제 수익 창출을 날 수 있는 기회가 곧 생겨요. 와우. 네. 감사합니다. 3000시간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자격 요건이 생기는데 4000시간 때부터 이제 그 이제 효력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600시간 정도는 더 남긴 했어요. 효력은. 네, 지금 한 3400시간 정도 채워졌는데 이제 곧 4000시간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박예슬 톡톡에서는 슈퍼챗이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신청이 네, 되면 아유, 박영선 대박 영선 TV에서는
슈퍼챗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정치로 또 떠나실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익 창출이 날 수 있어도 예, 열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건 선거법 위반이 걸립니다. 유튜브에서도 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사항 한 가지 안진걸TV는 언제나 다 열려 있습니다. 네. 안진걸TV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안진걸TV, 우이종TV, 바게슬톡톡, 대박영선TV, 인사이트TV, 뉴스맥TV 네. 오늘 공동방송 모든 채널 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저 바게슬톡톡에 페리시나투데이님 너무 오래 기다렸다. 그리고 하데스님 다들 취침 시간 동안 바게슬톡톡 돌리고 주면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럽시다. 한 500시간 정도만 채우면 되니까 자기 전에 틀어놓고 주무세요. 왜냐면 하루 정도 틀어놔도 어차피 6시간밖에 안 올라가요. 유튜브 정책상 네. 하루 종일 틀어놔도. 아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 발언 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항상 저희 채널에 방문해주시는 바게슬톡톡 우리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1000시간이 잤어요. 한 주 사이에. 지난주에 3000시간 차려면 2400시간에서 600시간 남았다 했는데 1000시간이 잤더라고요. 정말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많이 감사드립니다. 이왕 이렇게 말한 거 여기 지금 그 하데스님께서 말하시는데 그런데 구글 너무 많이 떼감 거렁뱅이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뭐 모든 채널들 뭐 제가 솔직히 만들어준 채널은 최백은TV, 우이종TV, 안진걸TV, 대박영선TV, 박예슬톡톡TV, 구봉기TV, 뭐 전수미TV 다 만들어줬는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에서 슈퍼챗을 만 원을 보내주시면 4천 원을 유튜브가 떼가요. 6천 원만 가져가요. 예, 제가 모든 채널 다 보니까 그렇게 형식이 돼 있어서 차라리 나중에 계좌 후원을 만들거나 이러면 계좌로 보내주시는 게 더 많이 후원이 될 수 있다. 예, 그럼요. 제가 PD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슈퍼챗도 당연히 감사하지만 예, 계좌 후원도 더욱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데스님 평대피디님 방송국 국장이세요. 네 지금 사실상 진보 모든 거의 대다수의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고 있는 국장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까 그 KBS 제작본부장 같은 분이 아닌 정말 훌륭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네. 진짜 방송의 미래를 만들어주실 네. 그런 텀비 국장님이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의도 정비소가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씩 시청해주시고 애청자분들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 여러분 많은 응원 좀 해주시고 또 민주당에 필요하다 제발 좀 써줘라 민주당 뭐하냐 일꾼들 데려다 써라 나 일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 제발 이 사람 좀 일 좀 시켜라 일 잘할 것 같다 목소리 여러분 높여주셔야 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선택한 후보가 되면 결국에 당원과 지지자의 부름을 받고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끌려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모셔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 또 눈길 빗길 안전운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도 우리 현장을 지켜주시는 네. 민생을 현장을 지켜주시는 공적 영역에 많은 분들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안전한 밤 꼭 네.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네.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채널이 너무 마음에 든다 하면은 광고가 나오면은 끝까지 봐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이 채널이 네. 너무 마음에 든다 하실 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